안녕하세요. 역광신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날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네요. 이제 8월 달에는 배추를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장 배추입니다. 근데, 지 여기는 저 읍내하고 한 2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심어봤더니 꼬강이가 안 차. 네. 늦게 심으니까. 그래서 네. 저 읍내보다 좀 며칠, 한 5일 정도 빨리 배추, 김장 배추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빛나리 동사하고 같이 어저께 질권 했어요. 저 혼자 했는데 오늘 빛나리 동선에 배추밭 새골 가지고 먹어요? 아유 많지 뭐 저 새골이면 충분해. 몇 포기 심으려고? 아유 뭐 몇 포기나 되었어 이거? 200포기 됐고 200포기는 되었더라고. 또 무도 심으려고? 네 무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작업할 것은 이제 한 줄은 해놨는데요. 아, 날이 엄청 더워가지고, 이제 나머지 비닐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를 저기다 심을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한 다음에 뭐 맛있는 거 해줘야 돼. 글쎄, 뭐 시원한 그냥 아유. 오이 냉국수? 야, 오이 냉국수? 오이 냉국수나 한번 만들어서. 또 동서가 그 국수 삶는데 일가. 네, 또, 아, 국수는 또 좀, 아이, 잘은 못 삶아도 조금은. 그러니까. 또 이거 일 끝나면, 우리 빛나리 동서가 또 오이 냉국수를 해준다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나. 아, 나 바뀌네. 길어. 엄청 길더라고, 이거. 아우. 자. 여기를 좀 감아줘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닌가 봐. 어째 또, 김장 배추를 먹으려 하고. 힘들죠? 예, 아유, 너무 힘들어요. 아유. 날은 덥고. 날 더운 데는 막걸리가 최고요. 아, 막걸리가 최고지. 이거 냉장고에 있었던 거야? 눈이 왜 쌍꺼풀 졌어요? 아, 피곤하니까. 더위를 많이 타는구만. 아, 딱 무지하게 덥네. 아유, 그러나저러나 동서네 거 해주느냐고 고생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이게 옛날에 농사지는 저 협동 품앗이. 품앗이. 이따 동서가 국수 삶아줄 거 아니야. 아이 당연히 삶아 드려야지. 그러면 됐지.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따, 날은 무지하게 덥네. 수박. 아우, 수박 또 언제 사다 놓으신 거? 아이, 빛나리 동서 온다고. 아, 네, 그냥. 무지하게 덥네, 그리고. 아유, 지금 한 30도, 32도? 오늘 36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어. 아유, 아우, 시원하다. 아우, 수박 맛있네. 진짜 농사는 재미로 짓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거름값, 인건비, 또 뭐, 농자재비, 빼면 솔직히 내가 봐도 남는 게 없을 것 같더니. 근데 우리는 초보 농사꾼이라 원래 새벽에 요즘에 한 5시 되면 좀 혼하더라고. 5시에 나가지고 원래 해야 돼. 맞아. 5시부터 봉 트기 전까지 일하고 낮에는 낮잠 자고 그러고 저녁에 해남과 갈 무렵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혼자 가. 혼자 오케이. 이거 하니까 요령이 생기네. 해봐야 돼. 농사도 접어야지. 아이고.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 덥다. 대단하네. 진짜 찜통이야, 찜통. 그래도 어떻게 요, 겨울 내내 먹을 김장
배추. 아, 힘드네요. 그러잖아, 옛말도. 김장해면 밭농사 진 거라고. 자, 오늘 이제, 완성했습니다. 최고는 어제 내골 했고, 우리 동선에 김장배추 밭, 오늘 완성했습니다. 선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기, 아까 오이 뭐라고 했어요? 냉국수. 오이 냉국수, 이제, 아유, 그거 먹어야지. 아, 그거 먹으려고. 네. 갑시다. 아, 국수 넣는, 오우, 멋있네.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네. 찬물을 한번 쫙 이렇게 가라앉혀. 그래가지고, 없어지네. 예, 요 상태에서, 네. 4분에서 한 5분 사이 딱 한번 끓여주면 아주 제대로예요. 그래, 이거 살짝 한번 해주면 또 안 넘쳐. 이야, 국수가 보이네. 네. 참 신기하네. 자, 기가 막히게 끓는다. 아하, 라텍스 안 깨도 되잖아. 야, 우리가 먹을 건데. 아유, 이렇게 해서. 요. 자, 요 물을 빼다 받치죠. 그건 뭐 반씩만 잘라도 없는데. 그렇지. 예. 그냥. 아, 도마도, 방울도마도 이쁘네. 만 넣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이, 뭘 많이 넣어도 왜. 안 절로. 두서퍼 향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내가 입맛에 좀 조금 싱겁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어이구, 그거들한테 이쁘네요. 아유, 토마토가 너무 우리 이거 저기 키운 거잖아. 네. 그러니까 많이 넣습니다. 토마토. 어또 맞네. 많은 거 동서가 먹어요. 새참으로 우리 동서가 또 빛나리 동서가. 오이 냉국수를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씁니다. 시원하게 씁니다. 이야, 색깔 좋고. 자, 많이 드세요. 절반으로 딱 나눠요. 아이고, 비주얼 좋네요. 그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야채 많이. 네. 이야, 야채도 고기 아주 좋습니다. 예. 얼음. 얼음. 아, 참 중요한 게 빠졌어. 예. 아, 참깨. 참깨. 아주 그거 흘러가니까 화장. 화장 시켜주는 거지. 화장. 아이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자, 여러분. 드디어, 아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이. 냉국수. 오이 냉국수. 아주 국물부터 한번. 와. 아이고, 땀이 쏙 들어가네. 깻잎이 들어가서 너무 향긋하고 좋아. 고소하네. 아이고.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일할 때는 그렇게 좋은데 이거 먹으려고 열심히 했죠. 아, 이제 이거 맛들어서 동그롱 해달라고 생겼는데. 아, 다음에는 저기 연무, 연무. 날이 뜨거워서 이제 얼음이 다 녹았어. 얼음이 하나도 없네. 야, 불가자마자 그거. 한겨 지금 저녁물에 비자니. 네. 지금 조금 덧나네. 아이고, 아까는 국수가 좀 부족한데 야채만 남았네. 여러분, 진짜 날 덥고 할 때는 다른 거 없네요. 일단은 얼음이 들어가야고. 네. 국수. 오이. 오이 넣고 하니까
오이도 천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짜 더울 때 오이 한 개 들어갔는데 맞네. 2인분 하기는. 여기 한 오이가 지금 한 4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오이 넣고 얼음 넣고 일할 때는 더웠지만 이거 먹을 때 그냥 땀이 싹 사그러지네. 아. 여기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 저 먹고 싶어 하니까 이쯤에서 인사해오네요. 그죠? 응. 자 여러분 오늘 땀 흘리고 김장배추 비닐 씌우고 빛나리 동서가 해준 오이 냉 국수 예, 별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자, 항상 건강하시고 더위 항상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울 땐 진짜 밖에 못 나오겠더라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